자, 시작합니다. 마운트 에브레드 워밴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어우, 아침부터 고생이야. 아니 그 어제 약간 이제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제 드래곤볼 게임 했거든요. 모바일로 하는 무료 게임인데 제노버스급 그래픽이 나오는 게임인데 액션으로 돼 있고 턴제도 가능하고 상당히 잘 만든 게임인데 블루스택 4를 그것 때문에 깔았거든요. 4로 하면은 풀화면이 제공이 된대. 여기 화면이 약간 이제 이건데 긴 게임 있잖아 이렇게. 아 근데 이게 또 그게 아니라 전용 버전 이때 블루스택에 그걸 깔아야지 그 풀화면이 나온다는데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난 저는 먼저 깔라 그러는데 내가 블루스택 4를 깔았는데 전용 버전이 3라서 키니까 블루스택 4가 켜지면서 안 깔리더라고요. 그걸 하도 오래 깔아가지고 분명 방송 시작 전부터 깔기 시작했는데 넘어서까지 안 깔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뺏기면 망하는데. 야 잠깐만, 이 정도라고? 야, 손절하고 가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좀 심하지 않냐? 양수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뭐야? 야 뭐야? 아 저게 맞는다고? 야 얘가 앞에 서 있는데? 아 너무 정신이 없어. 아침부터 어제 밤에 미리 해뒀어야 됐어.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었지. 될 줄 알았지. 깔기만 하면 된다고 써 있길래 아, 내일 하자 자고 갔는데 저 안 되더라고. 몰랐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뭐지 있긴 하냐? 막는다고 이득 볼 게 전혀 없는데 나 손절하는 게 낫고 차라리? 근데 그 너무 했잖아 솔직히. 이거 너무 하잖아. 두 개밖에 없잖아. 어쩔 거야 이제. 내가 하나 찾으면 두 개 뺏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헬게임 해줘야지 레벨업이 되거든요. 레벨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 목소리가 완전히 갔네요. 약간 너무 부들부들 됐더니 안 될 줄 몰랐거든. 아 힘들어. 인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써있지도 않아. 그냥 블루스택을 깔면은 풀화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써있길래 아, 나 당연히 되는 줄 알았지. 안 되더라고. 당연히 되는 거 좀 써있길래. 나는 피해자야. 염려 싸다. 이게 뭐지? 책상에 뭐 묻어있네. 블랙가드 슬슬 엔딩이고 오늘 이제 마블 하고 노가리 깔려고 하는 거니까 노가리 좀 까겠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좀 오늘 스카이림 하게 될 것 같은데. 스카이림도 주말에 전쟁이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한글 패치에 관련된 댓글들이 있어서 한글 패치 잠깐 다시 다 하고 한글 패치를 해야겠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버그 고치느라고 좀 고생 좀 했어요. 너무 주말이 바빴어. 오랜만에 정말 바쁜 주말이었기 때문에 엄마 의자를 가져와서 방에다 켜놓고 앉아서 열심히 뚜까뚜까 했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아픈가? 궁군 괜찮냐? 말티에 반피네. 야 이거 와봐. 제국군이랑 같이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나 쿠알리스가 중요하지. 얘는 제국의 존망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쟤는 이미 존망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라임 좋았고요. 봐봐 얘들아 도움. 아 저거랑 싸운다고 미친놈아? 에바 참치인분 아닙니까? 얘들아 날 도와야지 병신들아. 얘 붙자 얘들아. 믿음이 없니? 너 그런 거랑 싸우니까 지금 쟤한테 죽는 거 아니야. 아 병신들아. 어 저거랑 싸우고 자빠졌어. 지금 나라가 지금 막살나고 있는데 장소를 좀 가려서 싸워야지. 위협심 때문인가? 오 야야야야야 이거 쳐 얘들아. 이거 쳐라 얘들아. 이거 쓸모가 없니 얘들아. 그래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지. 잘 맞붙어봐. 할 수 있어. 아주 이렇게 애매하게 왔다갔다 거리냐 얘네. 어 야 미치겠네. 내가 끌고 갈테니까 말티즈야만 잘 물어봐. 그렇지. 자동. 말티즈 복장 많이 바뀌었구나. 어, 야 중국 병사인 줄 알았다. 야 원래 대머리에다가 이상한 옷 입었던 것 같은데 사교도라서 뱀인가봐. 보러죠. 정말 오랜만에 잡았다 하나. 한건 올렸다. 야 아 힘들었어. 목소리도 맛이 갔잖아. 나 이방패로 바꿀래. 이게 더 예뻐 아닌가? 그렇지 드디어 왔구만. 내 시대가 왔구만. 쟤는 버리기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된다. 얘네가 너무 고민된다. 얘네는 가져가면 좋거든요? 진짜 좋은 애 없냐? 뭔 일 있었길래 이렇게 잘 잡아먹었냐 얘는. 배가 엄청 불려있었구만. 얘는 놀도도 한번 이겼거든요. 보통 놈이 아니었어. 이제 쿠알리스 보석 받아서 진짜 먹기 어려운 거를 해적하자마자 먹었거든요? 아침에 고생했다고 나 죽은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못생겼냐? 저렇게 안 생겼던 거 같은데 점점 못생겨진다? 이제 장비 비밀하면 기사단의 비밀 장비가 풀리고요. 쿠알리스 보석을 주면은 받아먹을 수가 있죠. 너무 할 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사단지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솔직히 기사단 지금 하는 건 오바고 당기는 거 줘야 되냐 뭐 줘야 되냐. 교관 들어 와. 교관 해야겠다. 하... 능력치를 받아먹을지 아니면은 능력치냐. 능력치 할까?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운전을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렵게 먹은 것 뿐이지 아직 모르니까. 아무런 직다 힘으로 먹었고요. 한번 유도 안 하고 유도 하긴 했지.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어찌됐건 먹었고요. 좋은 방패만 있으면 돼. 버려. 아 예쁘다 보소. 어우 마대 갔네. 가자.
제국에 이제 세뇌병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관통들도 더 들어가요. 아마도. 아, 유격병이 너무 좋아서 모르겠어. 그안 찾으면 막 나오던 분들 다 어디 갔니? 어디 갔니? 가져봐. 음식 좀 내놔봐. 아, 지치네. 열불을 냈더니. 광산지도에서 아이템을 먹을지 엘릭서를 먹을진데 엘릭서를 먹죠. 날타리에 있다고? 싫어요? 바로 위네. 쟤랑 이번 여기서 게임 잘 맞는데 뭔가? 아니네. 날타리 아나아 미치지. 죄송. 가자. 이 정도 거리면은 바로 먹겠지. 자, 엘릭서 먹겠습니다. 아, 동료 약간 움찔했는데 엘릭서 먹겠습니다. 아직 동료 더 커질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직까지 이거거든요. 두 번인가 세 번까지 아니었나? 아직 그런가 보네요. 그래도 많이 세졌어 지금. 어, 이렇게 목이 지금 득음을 하고 있지? 이제 매력이 17이기 때문에 다줄수 있겠네요. 민첩도 올라가고 힘도 올라가는데 따금으로 당기는 힘을 하나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폭이 높으니까. 5가 되면 이제 새로운 무기도 낄수 있고. 가자. 강해졌다야. 동료 레벨링도 하면서 무조건 먹는 것보다 이제 레벨링을 먼저 해서 기본을 닦아 놓고 먹으면 이제 숙련도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하니까. 딱 지금 숙련도가 필요한 시기인진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열심히 줘야 된다. 힘은 솔직히 8이면 충분한 것 같고. 굳이 10안 찍어도 세거든요. 양손이면 고민 좀 해봐야겠어. 전에 마이크 확인하던 버릇이 여기서 남아있어. 아, 여기는 이제 불빛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비싼 마이크인데 이제 전에 그 싸우려고 아니라고. 어우. 나 여기 있었니? 20%야.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내놔봐. 앞으로 내 생각이 좀 힘들 것 같아. 미리 받아놔야 돼. 2,000원. 헬. 진짜 안 뺏겼냐? 아직도 포위됐어? 도시는 좀 오래 포위해야지. 공성탑인가 본데 106이야 나 카리스마 때문에. 잘 받았어. 4명 좋거든요 저한테 지금. 지금 부대도 많이 세져서 쳐도 되죠? 190명이라고? 20명이 불어버리면 어떡하니? 너무한 거 아니니? 당황스럽네. 내일 아침에 가자. 경험치 빨아먹기 사실 좋지? 이 정도 돼도? 어우,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못 쏘는데?
보병 좀 죽어도 되지? 진영 잡고 가자. 여기서 10부 전진. 그렇지. 아, 프레데릭 벌써 갔냐? 방패가 없어서 그래. 그렇지. 아, 지금 나 숙련도 올라갔다 이제. 아, 야, 야, 잘 싸워보세요. 아니야, 나는 낮은 데서 안 좋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지. 가운데 좀 던져주면 안 되냐 이거? 아, 됐어, 꺼져. 쌌니 얘들아? 잘 쏜다 야. 몇 명 잡았냐? 17명? 개꿀이네. 쏴봐. 죽은 사람 없어 지금 우리 편. 저 두 명 누웠죠? 얘네만 깎아먹어도 이득 아닙니까 사실상? 궁병만 깎아먹어도? 야 한.. 야 10명 깎은 것도 20명 깎았는데. 아 따가 가 싸우고 올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쏘고 있어? 하도 못 잡겠지 여기 쏴도? 가서? 얘 집 쏴봐 몰라 한 명을 잡자 야 잘 쏜다 야 갑자기 분명 원거리 있을 텐데 보이죠? 나 잡고 누우면 돼 그냥 깊게 안 가고 장병 얘네 병사가 좀 못 잡을 병사인데 내가 아 됐어 가자 아 맞다 이거 떨어져서 내가 안 갔었지 오바야 명예 잃어버리는 거 오바야 이번에 들어가면 이겨 근데 솔직히 근데 체력이 문제인데 어 되겠지 뭐 야노스에 순찰대 있어 벌써? 순찰대가 나올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다 모여봐 진영 짜고 보병 앞으로 가고 난 뒤에서 있겠다 야 은근히 반피면 세이브했네 나쁘지 않아? 잘 가면 이번에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명예를 중시하라 야 우리 애들 왜 못 쏘냐? 야 솔직히 숙련도가 훨씬 높은데 쟤네도 쌤 병사긴 해도 우리 애들은 야 최고 티어인데 사실상 일반 공병 중에는 쟤는 뭐 일반 공병이지 쟤네도 너무한 거 아니니 얘들아? 좀 쏴주면 안 될까? 좋아 잘 썼어 한번 쭉 풀렸나 본데 30레벨짜리 메가리가 없구만 어, 다 제거하고 마침 화살 많잖아 물 좀 한번 마시겠습니다 아 기가 빠지네요 아우 야 어 드래곤 모바일 게임은 풀하면 안되면은 못하겠다 되는 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것 때문에 버전에서 완전히 뽀가 변경돼버리면은 다른 모바일 게임 못하니까 내가 그것만은 전문 스트리머도 아니고 어쩔 수가 없네 좀 잡아주면 안될까 빨리 좀? 쓰레기들아? 아, 글로 쏘지 말고 얘를 쏘라고! 오, 맞추네? 어떻게 맞추냐, 저거? 다 모여봐.
따라와라. 입구부터 풀고 가자. 몇명 남았냐?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싸우면은? 잘 싸우는 게 문제지만. 빨리 와봐. 공병은 지금이 제일 늦은 것 같고. 따라와. 공병만 와봐. 보병 대기하고. 내가 죽으면 어차피 돌진 할거 아니야? 싹 모여서 발사해. 너희들도 발사하고.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어차피 누울 거면 여기서 그냥 가성비 좋게 누워. 쏟아 누워 쏟아 누워. 그치 그치. 아직 모이지도 않은데 이 화력이면은 끝내줘. 나만 살면 돼 일단. 원거리 교환해주고. 그렇지 괜찮은데. 쟤네를 잡으라고. 쟤네를 나한테 쏘지도 않는다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쟤네 잡어. 쟤네 거기 말고 멍청이들아. 그렇지 얘네 잡아 얘나. 예 그렇지. 내가 활 쓰니까 너무 좋구만. 아직 준비 완료가 안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인데 활이 이제 거의 뭐 쪽집기처럼 쪽쪽 집어 죽이는 게 되는데 더 올리면은 벌써부터 이게 입질 잡히는 거 보니까 고용 보내. 이제 화력이 밀린다 야. 보병 가라 얘들아. 쏙 들어가. 들어가면 이겨. 지면 완전 GG야. 답 없어. 이겨야 된다 얘들아. 가라. 군단병을 믿어 난. 못 죽이니 입구에서. 지금 다 죽어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던져!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되냐, 이거? 글렀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보 잘 파고 들어봐봐. 솔직히 글렀어. 보면 이렇게 세냐? 심각한데 이거? 아 너무 진영이 좋아 상대가. 아 이거 왜 자꾸 빼가냐고. 솔직히 빼갈 만한 게 아닌데 명성. 됐어 많이 잡았어. 먹는 일만 남았어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조셀 인격. 너 너가 너무하지. 솔직히 좋은 교환이었어 첫 번째 게 논란거리라니. 잘 싸워도 논란이야 얘네는. 센거 없냐 얘들아. 104야 클났어. 이거 어쩔 거야. 급하게 데려가자 군단병이라도. 군단병이 활약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야. 아 큰일 났네. 자동 돌려. 자동은 오버하고 에드즈. 아니야 이거는 숙련도 주는 거지. 오버하고 방패 수준 나 올려라. 잘 쏘니까 얘는. 잘만 찍어주면 이제 못지않지 다른 걔네들만큼. 사교도 본대가 말티엘이 빠졌는데도 아직 남아있어. 위험해.
체즈 살았니? 살았네? 체즈 뭔가 있나 본데? 두 번치기인가? 야 미천... 아야 우리 거지. 아 미쳤나봐. 내가 미쳤어. 내가 차봐. 24시야? 더 채워. 120명이라고 아까 80명이었잖아요. 아 개오바네. 밀착륙 19명. 못 짤 거야 이거. 못 밀어 이거.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을 넘어섰어. 아직까지 내가 공성전을 하기에는 방어구가 부족한가 봐. 내가 방어구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면서 밀 텐데 동료들이랑. 아직 아닌가 봐. 거기 비빌 언덕이 아니라는 거지. 사기 높고 명성도 있고 명예 등급도 높고 아직 괜찮으니까. 먹어줬을 때 약간 이제 버전업이 돼서 메리트가 생겼다던가 그런 몰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원하는 그 상위병종. 도시가 없으니까 상위병종을 구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이제 용병이 나갈 것 같은데. 룰디 마을 공성용 용병이 그다지 없단 말이지. 가자. 보병 많아졌어. 많아 지금 많아. 저 정도면은 엔간에선 다 밀어낼 것 같은데. 아까 레벨업도 별로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만 봤어. 명성이 오른 것도 아니고. 저걸 먹었을 때 이제 내가 명분이 생긴다는 게 좋은 거지. 논란거리만 생기면 의미가 없지. 저걸 먹고도 갖지 않았다는 명분이 딱 있어줘야지 다음 것도 먹는 건데. 위험해. 여기 놔두면 끝이었나? 절대 못 치지. 어 군단장은 몇 명인데. 야 수창만 던져 다 죽겠다. 야 어딨니 얘네들. 거기 있어? 나 들어갈 거야. 너희 갖고 오늘 좀 힘드네. 명예 얻었구요. 얘네 레벨업 하고 좋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줄게 너무 애매한데? 민첩이라도 올릴래? 그래 민첩 올리자. 너 왜 괜찮아 저거. 지금 너무 줄게 애매해. 민첩 특화라서 나중에 저 녀석으로 그거 해야지. 용병 올려야겠네요. 쟤를 보내 수련을 보내면은 제가 혼자 가서 자기 능치를 올리는 거였나? 힘 전문 하나 필요하고 다른 전투 애들 다른 애들은 아 힘 줄 뻔했네. 가자 그럼. 솔직히 좋아 이거. 거르기 아까운 스탯이야. 17명 이거 숫자만 채워도 이득이니까. 빨리 모으자. 열심히 모으자. 아 깜짝 괴물인 줄 알았잖아. 아이 저번에 누구까지 보냈었죠? 나 안 보냈지. 너부터 가면 되겠다.
여기서 보내도 뭐 알아서 가기 때문에. 암살자 뭐니? 잠깐만, 암살자 뭐니? 잠깐만 개 뜬금없이 들어왔는데? 나 개이득이지. 먹이고 얘네는 암살자 세지. 78밖에 안 먹어? 야 98, 9899야? 340에? 개이득이지. 가자 먹으러 가자.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빨리 쳤어 근데 쟤네. 그건 오바야. 저건 솔직히 저건 오바였어. 가자 오래갈. 공명 먼저 세울진데 그냥 가도 될 것 같다. 회복 최대한 되고 쿠알리스 노리기에도 너무 지금 위치 매섭고 열심히 해야지. 솔직히 여기서 역전 가능하기 때문에 임진왜란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군한테 멸망 직전에서 숨통 간당간당할 때 내가 소생시켜가지고 세계정보 했거든요. 이 정도는 여유지. 짬밥이 있는데 짬통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로 기병도 대기해. 보용만 보내. 기병 보내고 딱 맞지? 아니야 0번 진영 짜고 가. 얘들아 왜 그렇게 나대니? 그래 보병이 뒤에 있어야지. 얼마 없다 병사가 이제. 쟤네 일단 제거하고. 야, 잘 쏜다. 이제 풀피기 때문에 어느정도 버티거든요. 잘 물면은 갈 것 같은데. 모두 와봐. 걷어낸 각도 있고. 아 이거 좀 심했다 저거는. 뭐야 저 속도. 쇠뇌병이 하나? 아 위험하지 이러면. 저기 서있어. 어 너무 좁아. 은근히 잘 만들었어 맵. 거꾸로 주고 아 야 미친놈아 판정 왜 그래.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 좀 죽으라 이거야. 부장 공격. 무장아 좀 맞아라 이 개 양아치야. 저기 있는 무장 공병이 제일 위험하지. 얘네만 걷어내도 나는 활을 가져온 값어치를 한 거야. 그렇지. 쟤는 뭐 솔직히 그렇게 안 아프니까 상관없고. 뒤통수 맞으면 좀 아프긴 한데 위험하진 않지. 이숙련도로 이걸 걷어낸단 말이야? 대박이다. 너무 잘 받는다 오늘 샷발. 다 잡고 있니? 자 돌진하자야. 가라! 나도 하나의 병사가 돼서 지원하겠다. 공명만 여기 남아. 먹을 수 있지? 우리가 약간 더 많어? 이건 먹어야 돼. 얘도 못 먹으면 솔직히 답 없어. 먹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줍줍! 칼날 촉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큰일났다야. 못 보여주겠다.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양쪽 이 활용해서 공병도 있긴 하니? 쏴주면 안 될까 얘들아? 그만 놀고. 지금 위에 있잖아 얘들아. 여기는 거리가 안 닿을 것 같은데. 좀 쏴봐.
그래 들어갔냐? 들어갔어? 들어가면 이겨. 들어가면 이겨. 솔직히 이겨. 우리 애들 군단병만 30명인데 전갈도 있고 쟤는 민을창병 20명이었잖아. 최고티어 싸우면 이기지. 아 되냐? 되는 거 맞지? 불안하다 좀. 개판이죠 딱. 공병 제거해주면 된다. 내 역할은 그게 다다. 바보 됐죠 얘는? 나 오늘 많이 잡았다? 8명 잡았어 무장. 뭐 타이티어도 몇 명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능캔데 전력이 안 들어가는 지능캔데 이 정도면 좋지. 재생력과 이제 카리스마 겸비해서 부대수 늘리고 그런 건데 상당히 제목하는데 오늘? 낑겨서 못 먹는 거 있지 않나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올라와라 얘들아. 청소할 시간이다 야. 화면이 안 움직여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야 끝났다. 군단병이 간다 야. 꼬리 잘 버틴다. 그렇지. 야 프레드릭 저번에 활목 과더니 조금 캐리하는 척 하는데 척만해. 아 용병 갔냐? 놀란경? 잘했어. 잘 먹었어. 거절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지금 먹으면 개손해예요. 그냥 먹은 거 자체가 손해기도 하고 나중에 너 이거 먹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뺏겨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몸통 3이 더 낫겠지? 아 너무 안 어울린다 색깔. 근데 씨 이게 더 멋있어야. 군단병이랑 쇠뇌병 하나 필별자 걸읍니다. 요구 안 하고요. 병성 얻었고요. 떠나고요. 장비 구리신 분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가 제일 구린 것 같다 야. 알아서 뭐 먹던가 지키던가 맘대로 하고. 일단 하나 매겨줬으니까. 야 명성 뭐 100 올랐어 나? 100...끈 아닌가? 어쨌든 말이 올랐고요. 비례해서 정확히 뭐 몇이 오르고 그러진 않았겠지. 몇십 몇 이렇게 막 이렇게 올랐겠지. 뭐 어찌됐건 명성 올라가서 기분 좋고요. 200 아니었나 나 원래? 아니었나? 괜찮았어 이번 거. 명분도 세웠고 민첩 올려. 너무 올릴 거 없다 야. 도노버 단계님 아직도 안 찍었니? 당겨야 돼. 기본으로 다 당겨야 돼. 당길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프레드릭 방패 없는 것도 거슬릴 정도인데 이거 부정 당겨야지. 부하가 필요하다. 이제 슬슬 유격병도 떨어지고 있고 DPS 밀리거든요? 힘싸움 준비를 하자. 유격병이랑 다르게 이제 중갑이기도 하고 방패도 있으니까. 유기품도 있긴 한데 방패 더 크고. 아, 로도 기반이니까 더 세겠지 뭐. 그렇지 않나? 뭐 망치네. 287.6 280 차이 나네. 좋네. 크지? 라바업 오늘 무난하게 잘 크는데? 오늘의 최대 수확은 쿠알리스 보석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았어 그거는. 라바업 좋구요. 활만 잘 쟁여주면 된다.
에토스 먹으면 대박인데 에토스 답도 없겠지? 나 회피한다고? 야 오래갈 뺏겼네? 솔직히 오래갈 뺏기면 좀 거지긴 한데. 야 잠깐만 너 잠깐 야 사장님 사장님 아주 막 들어온다 야. 솔직히 내가 이기면 붙으면 야 괜찮은데 10명 정도면 얼마하지? 용병 검사도 있고 용병 검사 이제 올리면 되니까 이제는 37로 뭐 레벨이 높아서 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 군단병 둘 아 좀 더 커서 와라야 안 되겠다 넌 네 나도 더 커야 되고 저거 작업하는 건 너무 손해야 지금 베스트는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영주를 먹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확률 때문에 이제 사실 가장 좋은데 확률 때문에 걸르고 있었던 쿠알리스 보석을 손에 넣는 건데 솔직히 마땅한 목표가 안 떠오르거든요 쿠알리스를 먹기에는 물통에 물이 부족한 관계로 물을 떠오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단 영주를 먹고 레벨링을 좀 해야겠다 보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20은 찍어야지 보석 먹어도 효율도 나올 테고 알마 같은 애들 패줘야지 이리 와 아 잠깐만 야 사자기사 있네 큰일 날 뻔했네 아씨 사자기사 절대 못 이기지 60명이면 내 거 다 썰어먹는데 거기다 100명 추가하면 절대 못 이기지 같이 막 올라가라 얘는 나중 가면 오히려 빠지는 게 나을 정도 도움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좋으니까 지금은 쓸만하지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국명부대 있다는 거는 올해가 280이라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적당히 넣어놔 야 60 되는 줄 알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역시 뭐든 달라 그렇게 티어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네 먹을만하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건 좀 오바다 280인데 에바 하면 안 되지. 양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해, 저런 거면. 밀려서. 피스. 아, 쟤 너무 하는데, 쟤네? 진영 잘 짜면, 산에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직 궁병 건재하지? 보병을 잘 부딪히고 산에서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리 와봐. 다른 거 들어가자, 얘들아. 말 절대 안 듣죠? 사자기사가 39라고? 아, 못 이기지, 이러면. 야, 지부 좀 늘렸나보다. 위험해. 돈도 없어. 밥 먹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방금. 아! 정신 차려. 1600원. 내 식비로 다 나가고 있어. 돈 들어오는 거.
일단은 무장보병 올리고 군단병 올리고 공방 유지비가 지금 많이 안 남으니까 사실상 좀 여유가 없거든요. 유지비가 좀 많이 쌓여 있어야지 나중에 약간 배분이 되는데 돈을 쌓아둬도 부족한 게임인데 빨리 영주랑 싸워야 돼. 지금 마땅히 싸울 단계에서 영주 먹는 게 최고니까 어차피 그래도 아, 징원해. 나저 니네 존 가서 싸운다, 야. 야야야, 잠깐만, 야! 알지? 잘았어. 야, 여기다. 괜찮다, 야. 일로 와봐. 모여. 대기하고 보병만 가. 어그로 끌어. 지나갑니다. 나 여기 있어요. 어그로 여기 있어요. 야, 나 지휘관인데 쳐도 안 보네, 얘네들. 솔직히 잡지. 보병 가라. 사실 아무리 세도 지금 비빌 정도 아니지. 이 양을. 야, 뭐야, 왜 그래? 띠링 소리 뭐야, 불안하게. 자꾸 이럴 거야? 그렇지. 야, 그렇지. 박합해야지. 내가 먹인 쌀이 있는데 돌아가. 역시 영주야 강하다. 솔직히 그냥 발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 티어 생각하면은 역시 영주야. 비비지 않아 제법? 다 가서 싸워라. 어그로 끄는 담당이 필요하니까 내가 더아 아깝다. 제게 잡았으면 나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치 가자 이겼다. 잘 자고 있어 언덕 위에서. 그것도 9명 죽었고요. 저 죽고 있고요. 원거리 있으니까 뭐 보병 먼저 보냈기 때문에 원거리가 뒤에서 지원하죠. 괜찮죠? 그렇지. 황밀지. 시점 보는 게 그렇게 약간 잘 먹히지 않는다. 약간 버벅이고 클릭을 한번 해줘야 돼. 버벅일 때. 잡았냐? 그렇지. 아, 좋아. 아, 이거 좋은데? 괜찮게 나왔는데. 팬돌이요? 방송한 사람 없나요? 아, 코브라 있네. 아, 코브라 끼고 싶은데, 코브라 괜찮은데. 들어와. 코브라야 뭐한 3, 40 정도의 스펙이니까. 20이어도. 그렇지. 장비가 양손이라서 세니까. 저기 찌르기 없는 겁이었나? 50, 40 그랬나? 데미지가? 템빨이야 사교도놈들. 걔 템빨이야 진짜. 뭐 이득 너무 얻은 게 없는데? 레벨링은 좀된것 같긴 한데 부족하지 정도로는. 아직까지 살아남으려면 아얘 너무 어렵다 야. 금리빨 저거 병종 조합 좀 봐라. 우리 제국이 너무 힘을 못 쓰네요. 저번에 정복했을 때는 셌던 것 같은데. 곰발톱 광전사 좋지. 뚜껑 약하고 방어구 높은 애였나? 레벨 45에 88. 아뭐 던지는 거안쓸거 아니야? 50밖에 안 되는데 뭐 던지는 게왜 있는 거냐? 상남자야. 던질지도 모르면서 던진 힘만 키워놨어. 웨이트만 했어. 양꽃 내가 언제 올렸대? 아 그것 때문에 올라갔나 보다 그냥. 아 이거 등급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 못 올리는구나.
사실 마블 지금 안 찾아봤는데 스카이림도 이제 방송한 사람 없고 요즘 게임들이 이제 고전 게임 쪽으로 안 가나 보네요. 작년만 해도 스카이림 마블 되게 많았는데 요즘 다 없나 보다. 하긴 고전 게임 먹힐 시대가 아니지. 게임 너무 잘 나오기 시작해서 아쉽네. 무역해야 되나? 너무 부족한데 이거 후달리는데 막 사냥으로 돈 버니까. 아 음식 줘. 꿀 두 개 받아간다. 보아디스 이런 끼고 있었어? 아 이건 아니지. 48은 보아디스는 좋은 껴야지. 댕댕이 인간 같다. 야 조슬링경. 아 조슬링경 좋은 끼고 있네. 프레드리 괜찮지. 아돈자 카심. 아 카심도 괜찮네. 어 다 괜찮네. 팔아야겠는데. 좋아. 아 진짜 500 어디야. 화형무기 저도 화형무기 추가됐다고 들어서 다시 깐 겁니다. 아 그래서 깐 건 아닌데 난 화형무기 자체 싫어해서. 화형무기 끼고 다닌다고요? 왜요? 그래도 활이 훨씬 세지 않나? 막 여러 명 죽나요? 그래도 활이 훨씬 셀걸요? DPS 생각하면 한 3, 4배 세지 않을까요? 거의? 어, 화약이 3, 4 정도보다 약간 꿀렸던 걸 기억하는데 다른 모드에서 막 뭐 게틀링 같은 거 드나요? 아 물론 워소드처럼 막 엄청나게 강력한 총이 있으면은 쓰게 되겠지만 난 그래도 일단 활로 가겠습니다. 운영하기 좋으니까. 당장 배분 값이 활이 더 미래적으로 괜찮아서 나는 어. 숙련도 훨씬 빨리 오르고. 야, 먹을 게 없네. 200짜리라서 얘네 힘주고 오는데 막 새놈들만 보네. 식민지라고 막 이제 거의 식민지 다 돼가니까 힘센 놈들 보내면서 막 압박하는데 가차 없지. 난 본대를 노린다. 가자. 너무 커지면은 다른 나라가 도와줄 거야. 깜짝이야. 아 나 근데 얘네보다 빨리 그 쿠알리스가 필요한데 쿠알리스를 끌고 올 만한 위치가 없네. 아, 잠깐만요. 장속이 느리긴 한데 거의 직사로 나가서요. 거의 직사예요. 활도 올리면은 방어구 때문에 그런가? 방어구로 막힐 만한 애들은 총도 안 막힐걸요? 예 펜더르라서 괴물이 많으니까 먹을 게 없네. 얘네는 뭐 전쟁 이기고 있는데도 이렇게 궁극사체도 다 성에도 없네. 이거 뭐야. 아무래도 놀돌이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활보다 아 무엇보다 그게 있잖아요 그거 쿠알리스 보석 아이템. 잠깐만 가이드 이길 수 있냐? 아 불안한데 망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한 다가리 할 것 같은데. 조법이네. 뒤졌다 너는. 활보다 사거리가 길어요? 총이? 어 의외네. 어 여태까지 항상 활이 길었거든요. 숙련도 올라오고 그러면은 활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활은 종류가 다양하니까 뭐 해봐. 어차피 저는 길게 할 거기 때문에 룬은 몰라도 적어도 놀도르 화살까지는 빼서 쓸 거니까 놀도르 화살 쓰면은 아마
총보다 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총을 본 적도 없지만 여태까지 총이 효과를 봤던 건 진짜 사기총이 나오는 모드에서만 효과를 봤기 때문에 뭐 사기총이 나오면 몰라도 진행 잘 짰다. 아무 생각 없이 짰는데 잘 받았네. 그렇지. 넘어오게 하지마. 넘어올 때가 아니야 지금. 야! 보내지 말라고! 그렇지. 그렇지. 넘어오게 하지마. 그렇지. 기병층인데 뚫고 올라가라네. 기병 돌진! 그렇지. 아 너무 잘 버티는 거 아니야? 32 들어갔는데? 그렇지. 좋아. 총기병, 아 총기병이란 병도 있어요? 어썸하네. 약간 권총 같은 건 총에 쓰던 말에 쓰던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 모드에서는 아 큰 총은 말에서 못 쓰게 제한해놔서 나중에 뭐 보게 되겠죠 뭐 총병이야. 지금 어차피 다 보게 돼 있으니까. 야 이거 너무 튼튼한 거 아니니? 아무리 사여도 그렇지? 아 이기지 진영 이렇게 좋은데. 야 이제 슬슬 붙네 공병들. 야 여기 너도 너희도 코브라 있어? 아 저 무기 좀 봐. 바닐라 딜 중에서 거의 베스트만 들고 다녀. 미친놈들이야. 야 너무 튼튼하다 야. 모닝스타인데. 그렇지! 아 좋은 플레이였는데 아까웠어. 딱 돼! 방제로 최고 난이도로 어그로 끌어야겠다. 확실히 맞긴 하니까. 아 근데 방제 바꿀 수가 없네? 안 켜서? 해야겠구만? 한다고 딱히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 아 발론브레 상자 사냥생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발론브레 상자 열라는 댓글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솔직히 발론브레이 상자는 여나 안 여나 비슷비슷해서 뭐 업데이트 된거 같으니까 열어서 보도록 하죠. 궁금하니까. 레인만 먹었냐 항상? 항상이라기보다는 레인만 기억해두면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좀. 죽어 좀. 그래 명성 좀 줄라나? 돈 좀 받아야 되는데. 아 그냥 놓아줘야겠지. 내 명예를 위해서 앞으로 공성하게 될 것 같으니까 명예나 올리자. 온 김에 발론브레이 털고 가죠. 근처니까 풀어주도록 하지. 야 애매한 거 나오네. 또 돈도 필요하니까 가져가자. 아 애매하다. 내놔. 야 예언자가 있어? 예언자 데려가자. 예언자 데려가자. 아 어썸한데? 어디가 바다지? 저기구나. 쿠알리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나오겠지? 붉은 형제단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능력을 기사단 빨리 뽑고 싶긴 한데 기사단 빨리 뽑는 것보다 기사단 사실상 이거 거의 최종 컨텐츠니까 능력치 좀 올려야겠지? 기사단 할라 그러면 동료도 올려야 되니까.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동료를 올려줘야 되나? 나보다 동료를? 어디였지? 여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닌데 다리 위에 있었는데? 전에도 막 헤맸던 것 같은데 어디였니? 이 위였나? 아 저 있구나. 아 뭐 카멜레온이야. 아 진짜. 아 이게 다야? 괜히 왔네.
아 일단 총알 가져가자. 총도 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누구였니? 도노반이었니? 이거로 써봐. 궁 좀 해야겠다 내가. 아 내가 쓸래? 아 나 찐 따라서 안 되는구나. 나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너 어차피 안 쓰잖아 내놔. 한 번만 써보겠다. 쓰고 돌려주겠네. 좋아요. 수용 되니? 된다. 어, 야, 그걸 왜 가져가? 버터랑. 아, 맛있겠다. 아저씨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노릇노릇한 게 땡긴다 막. 강한 용병 없나? 어, 있다. 아, 뭐야? 아, 이제. 아, 너 왜 자꾸 보이냐? 거슬리게. 책은 뭐 읽을 거 많으니까 아직. 바스케리 돌아가야겠네. 총이나 좀 써봐야겠다. 어 깜짝이야 깜짝. 어 깜짝이야. 아 색깔 보고 놀랐잖아. 같은 색이라서. 2000 많이 부족한 걸. 군단병으로 비빌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아직이니까. 아직 비빌 수 있으니까 중립영웅만 아니면은 기사라이나 지금 단계면은 진영만 잘 짜면은 자기보다 강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좀 가죠. 아직까지는 방치하고 기사는 손대기도 애매하고 관리하기도 애매하고 먹어도 유지할 수도 없고 가성비로 갑시다. 군단병이 짱이야. 투창도 있고 말이야. 잘만 다루면 진짜 좋은 것 같아. 투창 있는 건방병사가 다루기도 쉽고 진짜 너무 티어가 높아서 상대가 안 되는 데서 투창으로 어떻게든 제압되니까 되게 좋아. 최고야. 과일 다 먹었니? 언제 다 먹었니? 올리브 먹어. 얘 혼자 지금 몇이지? 인도전은 안 되겠지. 30인데 너무 높지? 아, 평탄 치네. 방어가 나 약해서 그렇지. 평탄 치네. 너무 시간 낭비인데 여기 있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시간 볼 만한 구성도 없고 지금 딱 뭐 딱 지금 정체될 만한 시기다. 아까 무역이다. 너무 지금 무역하기 좋아서 무역으로 이득 불고 다 봤으니까 무역을 할 만큼 돈 쌓는 것보다 일단 전투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은 괜찮네. 편하고 좋구만. 노가리나 까면 되겠구만. 군주 이리와. 어디가 정찰하러 왔다가 죽는 거야. 야야 10이라고? 그 정도야? 따라와봐. 진영 짜나? 그냥 오나? 아직 궁병 많으니까 궁병으로 제압되겠지? 아 맞네. 보병으로 땡기지 말고 보병 둘러싸자. 궁병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어딨어? 나 뭐 해봐? 산기에서 통과시키면서 둘러싸고 기병으로 잡아 얘네 목 따와. 아이 어디서 말이야. 내려와. 기병 대기 가지마 가지마. 기병 돌려서 군병 덮치자. 나 말 줘봐. 내 말 어딨어? 아 걸어간다. 가자. 언덕 활용 안 해도 이 정도면 이기지. 군단병 위주니까 괜히 뒤에 있는 놈들 남아서 군단병 다치면 아프니까 그냥 보내겠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들어갔네. 뒤로 절로 가면 안 되냐? 난 뒤에 있는 놈들 절로 갈 줄 알았지.
사이드 놈들은 어그로 좋고. 그렇지. 그렇지, 어그로 좋고. 아, 왜 절로 갔냐? 아, 아무리 봐도 여기가 더 가까운데. 불만이 많아 오늘. 다 블루스택 때문이야. 당연히 풀하면 될 줄 알았더니 버전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돼 또 심지어. 겸이야. 블루스택 잘 봤는데 좀 아쉬워. 몇 가지 편해지긴 했는데 솔직히 전에 모모랑 비교해서 모모에서 바꿀 정도로 그렇게 편해진 것도 아니고. 좀 잡으면 안 될까 빨리 줘? 아, 나 총 쓴다고 그러고 안 썼네. 뭐 또 뭐 어때? 나중에 쓰게 되겠지 뭐. 야, 쟤 열심히 싸운다 되게. 장공병제 좋아. 어, 하늘이 정말 구리군요. 포스탈인 줄 풀어줄게. 민병, 아 너무 안 나온다. 야, 포위 됐다고? 어, 진짜 포위 됐네. 미쳤네. 어, 얘 뭐야. 축하나 끊어야겠다. 추가 오냐? 안 오지. 징집하고 오자. 그나마 사교도 죽어서 좀 편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애국심이 없는 거야? 가자 가자 가자. 그 추가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저걸로 맞대기 떠서 이길 것 같은데? 아, 돌아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양꾼 아직 거르고 보병조합 풀로 짜서 한번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유격병도 아직 있으니까. 아직까지 유격병을 대신할 정도로 세대가 좋진 않으니까 유격병이 최고야. 가자. 주민영호한테 성 먹이면. 아, 채팅창이 안 보여. 아, 성 안 먹혀요? 병사 한 명 남고, 한 명인가 몇 명 남고, 지켜지는 걸로 압니다. 무조건 안 먹히는 걸로 알아요. 아이고, 왜 그걸 치질판이 치진데. 올라가. 만 원? 아, 부족해, 부족해. 아, 지폐 같은 거 좀 없애놔야겠다. 거슬린다. 할 것도 없는데 뭐. 딱 써봐. 총 좀, 총 좀 써보자. 야, 총 좀. 총 안 써, 안 잡히네 총이? 아, 잠깐만. 딱 기다려. 아, 마리에서 안 되는구나. 아, 그렇네. 이 총이 아닌가벼? 아, 말이 총기병 있다 그래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총은 안 되나 보네요. 근데 권총 같은 건가 본데 말 총기병은. 야, 그거 하냐? 어, 그거 안 하네. 총 앞에다가 그 화약 집어넣는 거. 그 시대 총이 아니라 그런가? 아니네, 모션이네. 화약 집어넣네. 모션 있네. 어우야, 이거 숙련 낮은데도 잘 맞는다? 정확도가? 근데 너무 느리네요. 딱 석궁 정도로 맞췄나봐. 그래서 가서 죽여줄래 이제? 빨리 가라 얘들아, 나 죽었다. 야, 시간 생각하면 오래 쏠 수 있긴 하겠다. 근데 역시 이제 활로 쏘고 이제 동료 공병 하나 죽여서 화살통 훔쳐서 쏘고 이걸로 이제 무한 화살 쏘는 게 수성전에서도 더 괜찮을 것 같네. 방어를 얼마나 깨는지를 모르겠다. 사실 뭐 방어를 굳이 깨지 않아도 공병은 이제 자리만 잘 잡고 쏘면은 옆치기를 해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플레이어는 공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 같은 거 아직 모르겠네요. 더 써봐야 할 것 같고. 사용초가 좀 다르니까. 필드전은 뭐 굳이 활 안 써도 진영 짜면은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하면 수성 공성? 정확도가 좋은 건 좋다. 초반부터 써먹을만 하네. 근데 문제는 초반부터 써먹으면은 쿠알리스 보석을 올리지 않는 한 궁병까지 들어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아, 세뇌 보충해? 보충하자. 세뇌 필요하다 이제. 너무 올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세뇌는. 볼까 좀? 15, 20, 25. 15, 20, 35. 아, 30에 있네. 아, 이러면 올리기 어려운데. 뭐 30만 돼도 세겠지? 편하다. 너무 없어. 가져갈 거. 너무 없어. 6명. 아, 맞다. 창 바꿔야지, 나. 도노반만 좀 쓰게 해주죠, 그러면은. 도노반. 의외로 괜찮아서 마음에 드네요. 솔직히 최악까지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제 장전하는데 좀 빠르네. 저 정도면 뭐 사정거리도 괜찮고. 사정거리가 사정거리는 모르겠는데 염료 40원이라고 미쳤네 얘네. 사야 되잖아 이러면은. 채찍하자. 포기됐나 아직? 먹힐 것 같진 않은데 아무 느낌상. 우리나라 너무 하는 게 없어. 안녕하세요. 손절해야겠어 우리나라. 에토스 먹으면은 진짜 완전 떡상인데 내가 먹으면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힌다. 잘 먹었죠 돈. 좋아. 잠깐만. 그 먹을까? 반란 영웅 중에 굉장히 만만한 놈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먹을만 하지 저거. 양꽃. 아 먹자. 겸치 먹자. 궁술만 써도 이득이니까. 먹고 빼더라도 명성 줄 거 아냐? 아, 명성 뭐 보정해놔가지고 안 들어오고 이러지 않을 거 아냐? 야 이제 많긴 하네 쟤네. 그냥 보내도 다 죽이지 않나? 나도 경험치 먹을 수 있고. 잘만 쏘시면 되겠다 기병으로. 모험가가 문제네. 모험가한테 끔살만 안 당하면 모험가 박히는 거 생각하면은 총으로 바꿀 거 그랬어. 오고 있죠 모험가 지금 앞에까지 왔죠? 여기서 맞추는 거 아니야 쟤네 모험가 놈들? 아야 버벅인다 갑자기 막. 여기 노래가 바뀌는데 버벅이냐? 아 버벅이지 마. 왜 버벅여? 400명 나왔구나. 아 그렇구나. 말만 높이면 어느 정도 비빌 것 같은데? 아! 시다. 잠시 먹어. 군단병아 잡고 이거 뺐다 다시 먹어도 되거든요. 쟤만 잡으면 돼. 모험가만. 모험가만 먹으면 변수 하나도 없지. 그냥 죽이는 거지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번 목표는 명성 먹고 동료 레벨업. 그 정도만. 숙련도 업. 아, 잘 버틴다, 야. 그렇지. 야, 너무 많다, 근데 좀 줄여놔야겠다, 확실하게. 좀 심하게 많긴 하네.
800이면 200만 죽여도 나오지 않을까? 명성 15레벨이면은 비빌 언덕이 아니지. 반란군. 야, 잘 잡는다. 야, 코브라 아니야? 코브라? 역시 코브라는 달라. 코브라 진짜 센 거 같아. 볼려도 잘 싸워? 코브라 죽었네? 기병은 뭐 죽어도 무난하니까. 먹이용이기 때문에 죽는 게 역할이지. 군답에 합류한다. 야, 야, 오랜만에 큰 싸움 보겠는데. 올라가자 하늘로. 야, 왜 그래? 진정이 왜 그래? 야, 잘 싸우네. 동료들 때리고 있는 거야? 뭐야? 바코드에 안 나오는데? 매트나임 때리고 있네. 좋아. 경험치만 받아 먹으면은 이득이지. 숙련도가 더 필요한데, 경험치도 경험치지만 숙련도 오르는 거 제한이 있으니까 제한점까지 빨리 올려두고 쿠알리스 매겨야 되니까. 몇 명 잡았니? 200! 200만 먹고 빼면 딱 먹겠다, 원하는 만큼. 좋아. 야, 명성 이겨야 들어오지? 사기였지? 사기 별로 안 들어왔네? 됐어? 지금 뭐 붙어도 이기니까? 들어올 생각도 안 하네. 빈병 377. 미쳤냐고. 야, 백희비아 인간사냥꾼? 아, 미쳤네 얘는. 들어와. 한틱 싸움이야. 모닝스타 그거 없니? 뭐 없냐? 오야! 매트나임 잠깐만. 야야야, 이거 다시 하면 되나? 다시 하면 취소되지 않나? 아, 자, 17명? 7짜리 빼라고? 7짜리 좀 오반데. 어때? 아니, 너무 많이. 야! 고단수네, 얘. 야. 가져가자. 아니야. 지금은 아직 사용할 만한 건 안 되고. 아, 베키비아도 올리면 센데 15레벨이니까 좀 올려볼까?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자리 15에서 31까지 올라갔는데 왕실공수가 낫겠지? 지금도 은근히 싸우는 편이고. 혹시 베키비아 나오니? 안 나오겠지 당연히. 안 나오네. 가자. 다 먹어도 의미도 없잖아. 알아서 해체되라 그러고. 먹기 좀 애매하네. 경험치를 매겨주기도 애매하고. 금리빨 조금만 더 올린 다음 싸우겠습니다. 가능한 용병 위주로 올리자 이제. 부족한 양을 티어로 보충해서. 뭐 없니? 하나 팔아. 65, 230. 장공이니까 더 세겠지? 290에 괜찮네. 근접도 조금 더 세네. 30 넘네. 에디즈 방패기술을 훈련교관. 방패 기술 줘야겠다. 방패 올려야지.
전투 A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기병도 받긴 받을걸요? 예, 받는데 이제 기병이 말에서 내려와야 받을걸요? 내려서 받거나 아니면 뭐 모션으로 추가되는 거면은 다 받죠? 아마도? 기병을 다 뚜까맞음? 아, 그 정도로 AI 차이가 심해요? 어썸한데 티어를 넘어서는 알파고 시스템? 체제 안 먹혔지 아직?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미친놈들이야. 돌아갈 때 좀 끊어먹고 싶은데 아직 아닌가 그거는? 쟤네면 금방 올라가네. 야 궁속 올라가는 템포 좀 봐라. 예언전 멀었다. 아 잠깐만. 아 자르 터지면 내가 먹겠는데 좀? 얘는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데 얘는 불멸자 있는데 얘는? 아 야가 잠깐만 울릭 가라. 울릭 먹으면 한 만원 주나? 돌아가서 산 돌아서 아이씨 일로 와봐 와봐 따라와봐. 아씨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어 야야야 잠깐만 그렇지. 기병 하나야? 여기 잡으면 된다 야 그냥. 야 내 말이랑 싸워라. 어 잠깐만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왜 니들이 가? 니들이 왜 가? 야, 잘못 눌렀나 보다. 아이 거 야 너 이제 슈퍼 세이브 한다? 코브라? 웬일이냐?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래 잘 막았네요 뭐. 19레벨. 아, 너 그거냐? 흑단이냐? 아, 흑기사냐? 아, 위험한데 하나 빠진 건? 어디서 덤벼! 들어가! 어우, 야, 때려! 다 때려! 위험한데. 야, 불멸자 먹겠네? 좋아. 불멸자 정도면 양손이어도 허가해줄 수 있지. 방패 내리세요. 어디서 건방지게 방패 드세요. 시대가 어땠는데 어? 풀어주고. 아니야 필요 없어. 아 오야? 필요해. 아 땅 버려 씨. 또 애매. 아 왜 왜 안 줬어 불멸자. 아 쓰레기네. 분단명 7명? 빠져라. 7명 좋은 거 없니? 어우 야 대박. 아 너도 빠져. 자리 남았습니다 고객님. 봤습니다. 쓰레기들만 있어. 아 야 아 뭔가? 뭔가 아니야. 뭔가 어울리는 거 한 세월인데 뭐 우리 사교도가 낫겠는데. 아 괜히 보냈네. 너희 들어와라. 얘는 올리지 뭐. 세졌구요 단박에. 올라가. 괜찮은데? 제일 티어 낮은 게 20짜리야? 군단명 올라가는 거? 개꿀이지? 내가 제일 허접한 것 같아 능력이. 지능 이거 멋져서 준 거니까 포로관리 하나랑 쿼리스를 위해서 상수를 하나 올릴까? 어차피 이제 모드는 놀도르 거 사야 되니까 나 어차피 사게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언제 적에 살 건데 지금 올려. 방패소 올려야 될까? 올릴 거 없네. 이거 올려 그냥. 당기는 거 아씨. 이거 올리자. 아. 어쩔 수가 없다.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260. 어, 야야 먹을 수 있니? 먹여 주는 거야 나? 야야 얘 여기 있어요. 아, 더럽게 멍청하죠? 겸이죠? 훈련 교관. 지금부터 쟁여놔야지. 20 넘어가면 이제 포텐 터지지. 그렇지. 가자. 아우. 남았니 아직? 이거 먹을 수 있어서 오는 거야? 같이 먹자야 얘들아. 지금 먹을만 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있는 거야? 한 300 되지 않나? 아, 300은 넘으려나? 몇 명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왜냐면 포로수 때문에 겹치진 걸 수도 있거든요. 좌우 범위를 생각하면. 그죠? 150짜리가 있는 거야? 55지. 야, 하나 55밖에 안 집혀져. 둘밖에 없는 것 같아. 집혀지는 것만 보면은. 한 비워볼까? 쌍보 해봐. 야, 이렇게 많다고? 8명이라고? 560이라고 치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나 포함하면 나를 전력에 안 넣었나봐. 체제 얼마나 있냐, 체제? 500? 아, 이거 막지. 그냥 막지. 체제 들어가자, 내가. 설마 뭐 잡히겠어? 아, 진짜 얘네들은. 잠깐만, 야! 죽어다 너는. 야, 이리와. 딱 대, 머리! 잘 서있어. 어! 아, 아니야, 풀이야. 어, 풀이야. 어, 자리 없어. 아, 가자. 룰디마을 가자. 까치고 내가 간다. 야야야야야! 한번 비비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경험치 빨아먹을 좋을 기회 오히려. 이거 지 빠꾸 할테고 저거 싸우다가 체즈 못먹지 900으로 우리랑 한번 싸우면은. 야 그럼 쟤네 포함했으면은 거의 뭐 1500 있었다는 거야? 아 개오바다. 2000 있었겠네 거의? 어딨냐 적들. 내 방향이 안 보여. 여기야? 아 너무 평진데? 아무리 살레온이어도 사지기사가 있는데. 체진다 이렇게 잡히면 좀 곤란하지나. 쌍 모여봐. 잡을만 한데 솔직히. 여기 그렇게 돌집 안 하면. 내가 AI까지 다 썼으면 잡았는데 이거 솔직히. 평지어도. 아 너무 좀 애매하게 들어간다 얘네. 빡겜 하면 잡는데. 아 씨. 들어가도 그렇게 들어가냐? 야 깃발이 있는데? 나 어디까지 온 거야? 아, 나 나무구나. 아, 뭐야? 빅녀지야 또. 딱 서봐. 어디서 안 보이는데 나는? 아, 저 있구나. 아,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 있어? 불멸자도 있어. 불멸자 있으면은 빨리 가야지. 참 신갈족도 있는데. 검투사도 있고 이거 방어 안 되잖아. 가 싸워야지. 야, 망했는데 졌는데? AI 수준이? 공병 별로 안 나와서 나 양이 적어서. 야, 그래서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져. 쓰레기들아. 그냥 쳐맞기만 하잖아. 뭐 쏘는 것도 없이. 나 갈래 그냥. 아 진짜 미치겠네 얘네. 어떡할 거야 이거. 아 큰일났네. 도중에 합류해야 되나? 어떡할 거야 이거? 돌려서 하객진 하자. 아, 이순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서 끊어먹자. 아니면은 사이드부터 먹자. 일자로 오게 해서
그리고 아 내가 싸웠을 때 쟤로 달려들면 먹는데 솔직히 말해서 먹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교환이 잘 나오는 거지 이게 다 나 따라오네 미쳤네 이거 야, 어떡할 거야 이거 얘 바보야 따라오지 마 아 내가 혹시 지휘하냐? 영웅 죽어서?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싫어요? 대기해봐 일단 아니네 아 뭐야 야 따라와 따라와 야 따라와 쟤 씹어 쟤네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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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따라오라고 야 많다야 야 돈에 점점 내가 좀 많아서 아 이거 못 싸울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안 싸울 것 같은데 얘네들 아 씨 내가 돌진 해야 돼? 내가 돌진 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얘네? 아이고 야 파워가 없어 내가 큰일났네 일단 우리 본대랑 떨어져 보면은 야 동료가 그래프상 동료가 훨씬 많은데 우리보다 그쵸 아, 두 배 많죠 두 배 넘네 근데 날 기반으로 움직인다고? 야 온다 온다 야 온다 온다 야 뒤로 가 뒤로 가 아 이렇게 움직일 줄 몰랐지 대기할 줄 알았지 어 왜 저렇게 온다고? 어 이러면 망하지 야 어디로 가냐? 어 진영 깨진다 어 절로 간다 절로 가 절로 간다 많은 데로 간다 잘하서 잘하서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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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게 들어가네 저거 큰일났네 아 여기서 아 짠다고 진영을 여기서 다시 흐트러서? 아니지? 가지 가는 거지? 지금 합류 지금 합류 지금 합류해 궁병존에 부딪혀야 돼 야 잠깐만 야 가지마 가지마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오른 애들 먼저 끊어먹고 가자 아니 아니 지금 가야 된다 아 너무 안 맞는다 이거 규격이 아이씨 야 잘리는 것 봐라 우리 애들 궁병이 부딪히면 짱인데 야 뭐라 왔어요 때리세요 아 진짜 할 맛 안 나네 그걸 쳐봤네 동료를 제물로 바쳐서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붙기만 하면 이득 볼 수 있는데 쟤네 어그로 끊는 동안 궁병만 썰어버리면은 너무 지금 두세 명 온 게 크다 아직 버틸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가자 어 다 내 책략이었어 내 거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 죽었냐? 한 명도 안 죽었네? 가자 도란걸 환영하네 친구 니 위에 누구 있었니? 아돈자야 아프면은 가 정성성이나 물어봐 다음 도노반이다 야 누구 들어왔어 아 살레온 들어왔다고? 미쳤냐? 꺼져 어 함정카드네 꺼져 애국심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네 얘네 하나 죽었구나 하나 어 야 너무 맛있겠다 야 이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렇지 아 잘 오셨습니다 야, 우리 돌째에서 먹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갈 거냐? 겁쟁이 새끼들 야, 가자 나도 96 나왔어 아 배고파 빨리 가 되냐 이거? 이 천천히 가야 돼. 그냥 가서 싸먹자.
같이 가자. 아 이걸 진영 짜고 자빠졌네 이거를. 세 배가 되는데 양이. 씨 어이가 없네 진짜. 고추 때라야. 따라와. 아, 문 열고 잤더니 감기 걸렸나. 아, 왜 코맹맹 소리가 자꾸 나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아침 뭐 먹지? 먹을 게 없네. 라면이나 끓여볼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막 나 밥 해먹었거든요. 막 요즘 라면만 먹어. 맨날 이제 뭐 해먹고 그랬는데 토요일에도 꽁치조림 해먹으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꽁치에다가 김치 넣고 으깨가지고 라면 끓여먹어서 비린라면 해먹었거든요. 비린라면? 은근히 맛있었거든요. 그래도 빌어먹을 라면. 빌어서 못 먹을 라면. 야 뒤에 한 명 있다. 야 쟤 뒤로 안 들어오지 않나? 들어오네. 가라 경험치 먹어. 동료만 먹이면 돼. 아 나무 보고 있어야 돼. 야 저 바꿔줘 나 화면 좀. 야 나무에 낑겨버렸어. 됐다. 야 그렇지. 쓸어 담죠? 아무도 안 죽었구요. 우리가 알지. 나 쟤네랑 남이야. 제독이랑은 풀어줄게. 어우 야 웬일이야? 죽음을 부르는 한손샵으로? 꺼지시고 연재 가라. 너가 끼를 군번이 아니다. 야 아, 통일할까? 아직 필요 없어. 군단병이랑 세뇌병이랑 야 너무 잘 잡혔는데. 아 뺄 게 없네 이 정도면. 다치는 하나 빼고 세뇌병. 아 이거 안 데려왔네. 아, 안녕하세요. 진짜 외로워했나요? 외로워하기엔 너무 바쁘게 사네요. 아 너 훈련가 10이야? 아 나구나 너가 아니라. 800 남았네. 그러면은 추가 없으니까 알아서 먹어라. 모르겠다 난. 남일이야. 아 이제 풀인데 먹을 게 없어. 이 정도면 엔간한 건 다 잡아먹을 수 있는데 진영만 짜면은. 구단장 나한테 너무 삐진다. 야 아, 한 닭가리 비벼볼까 한번? 아 비비는 건 좀 과한데. 이제 민병들 다 올라갔어 15레벨로. 가심 가슴이 어딨니? 열심히 싸워야 된다 얘네가. 독립이요? 아 발..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반역을 할 겁니다. 에토스 먹고. 아 저번에 영주를 했고 아 저번에 바릴라를 한번 이제 바릴라 할 때 왕위 계승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저번에 할 때 이제 이거 할 때 영주를 했었고 이제 왕을 한번 할 차례이기 때문에. 아니야 아닌가 저번에 했을 때 왕 했었나? 모르겠다. 중요한가 그게. 아 중립 영웅 없어? 아 애초에 비빌 수 있는 놈이 거의 없는데 지금 너무 딱 붙었어. 알짱 거리면 오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왕이 나는 왕위 계승자를 하면은 왕위 계승자가 제일 난이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제비를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왕의 그 친구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요. 당기자 이제.
좀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없고 친밀도만 없고 오히려 왕이 더 허접했어. 레스윈이 더 나았어. 레스윈 가시게 했는데 라그나가 나왔고 레스윈 별로였는데 괜찮았지 뭐 그 정도면. 내가 공부하는 애 데려다 놓고 반란 일으킨 건데 뭐 내 잘못이지 뭐. 아 이거 줄카라도 비벼야 되나? 너무 할 거 없는데. 근데 줄카 비비기에는 내 조합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아 울프보드 모임?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번 회차에서? 아 지금 지나가기 너무 애매한데. 야 너 뭐 자투 없냐? 자투 먹혔냐 설마? 야 너 무슨 아하 먹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가봐 너 울프리기랑도 되잖아. 이거 합류해봐. 자투 쪽 들어줄게. 이걸 합류 안 한다고? 이걸 합류 안 한다고? 야 대박. 야 미쳤는데 왜 오늘 장난 없는데? 이리 와봐. 뭐 순찰하는 거지? 아 도망가는 줄 알았잖아. 이리 와봐. 둘이 싸워봐. 이거 이슬란다르가 이기지 이러면. 그치? 야 우리 팀 먹자. 야 나 여기 있어요 아저씨! 아 애매한 애네. 그치 싹 보여. 아침에는 서프라이즈야. 하, 애매한데? 도망갈 수 있잖아. 아, 너무 많아가지고 소비가 클 것 같긴 한데 도망가게 되면 50명? 속도 어때? 3.4. 아 야 니가 더 빠르네. 야 가서 먹어 그냥. 먹어. 그래 먹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야. 커브 튼다 야 살라고. 놀도르 이실란. 아 10명 죽었어? 아 괜찮아 이 정도는. 그렇지. 아 먹게 해주세요. 나 먹여주세요. 또 먹고 싶습니다. 아 프로 6인데? 하이씨. 양아치 놈들. 나쁘진 않네. 나 근데 풀 세팅이어서 그다지 이득은 아니다. 그냥 양으로 가져가고. 아 살레몬 빼고. 살레몬이냐? 자투. 야 좋은거 나왔다 야. 레벨 위주로 센 것보다. 야 유격병 7명이라고? 근위병 근위병 5명? 하이랜더 4명? 아 잠깐만 야 다 꺼져봐. 자투 꺼져. 다 꺼져. 아령종자 나쁘지 않지 아령종자. 아 코브라 센데 좀 아쉽네 저건. 여왕 약탈자 필요없고 창잡이 필요 없고. 뭔가 있을 거야 센 놈이 하나. 1000명이면 센 놈이 있었을 거야. 큰 까마귀. 아 필요 없는데 우스카를? 아 아니야. 메테나임 좋지 강아지. 아 데려가야겠다.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너 이거 와라. 돈은 많이 벌어가네. 이걸로 돈 챙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주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아 와도 이렇게 나오냐? 뭐 파는 건 한 번이니까. 아 장교 한 명만 데려가면 안 되나 나? 장교 필요한데. 아씨 애매하네.
됐어. 야, 너무 센 거 아니니? 포인스브룩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적대인가 지금? 드샤르랑 적대하나? 아, 레임스턴은 회복했네. 글라이폰에 드샤르 적대였어? 야야야야야! 방심이 문제야, 방심이 항상. 아 이거 아 이거 얘 죽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었어? 울프릭 죽으면은? 죽었잖아. 안 사라졌네? 공술 5 있는데 주면 되겠네. 어 좋네. 야 나 포로 좀 사가. 60명이야 아 술 취한 놈이 기어나오냐. 아이씨. 죽어 좀. 어디서 말이야? 가자. 선물 없냐? 내 포로 다 가져가. 12,000원. 아씨. 계란하네 진짜. 야 궁병 하나 줘봐. 지금 이것보다 강한 궁술 없잖아. 뭐 있어? 너가 먹을래? 너가 날 것 같다. 야 잠금 어때? 아 낮은 애 주자 그냥. 어차피 레벨 올려야 되니까. 하... 5짜린데 카심도 되잖아. 장갑 어때? 아 이거 껴. 넌 그냥 장갑 끼고 여우 주자. 아 안 사질 거 아니야? 쟤 주워놓으면은. 여우 여우 있어. 여우 여우 여우. 아 너 여우 여우 그런 거 끼고 있으래 누가? 팔자. 3만. 아, 왜 그러냐고 진짜. 아, 정신 안 차릴 거야? 부하 다 내놓기로 했어 이제? 미치겠네. 야 잡히면 죽어 이제. 아 미치겠네. 이거 궁병이나 가져가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가 없다. 미쳤나봐. 됐어. 이번 싸게 먹힌다고 생각해. 이번 주 임금. 40명만 싸우면 돼. 내가 안 싸우면 되는 걸 뭐. 날이 아닌갑다. 척후병 민병 꿀 내놔. 꿀 버터 내놔. 야 버터 이렇게 많다고? 야 너 왜 이렇게 푸짐하냐 이 동네는. 너무 많이 샀어. 가자. 용병 됐고 써먹을 수 있는 놈들로 쓰자. 광전사 어느 정도 나올라나? 광전사 한번 해볼까? 적도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한동안? 야 대박이네. 다 싹 털렸어 나. 동네로 가자. 와 대박. 어우 야 드샤라도 위험하잖아. 없겠지. 있으면 망하지. 오 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제정신이야?
내가 이기지. 40명 있는데 뭔데. 가자. 돌체도 이기지 않나? 별로 안 쓰잖아 얘네. 레벨만 높지. 레벨 높은 찐따잖아. 랩노찐. 야 죽여. 무슨 망치질이야 건방지게. 아 야 잠깐만 방어가 안됐어. 어우 야 방어 안되네 쟤네.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운다 은근히. 그렇지. 이런걸 맞으면 머리 그냥 다 사라지는거야. 목 위로 없어지는거지. 들어와. 이리 안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앗. 최강의 방패만 구하면은 사파이어 검 한번 써볼까? 루비 도끼 쓸라 그랬는데 어차피 딜은 양손보다 안 나오잖아. 사파이어가 좋으니까 난 색깔이. 어차피 할 거면 검으로 하자. 아 애매한 거 애매하게 좋은 거 나왔네. 아이씨 됐어. 야노스. 아까 못 먹은 거 좀 한이 크다. 그거 먹었으면은 약간 꿀 좀 빨았을 텐데. 얘네 다 유격병으로 변하면은 쓸만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아. 오히려 잡병 데려가서 유지 못하고 써먹지도 못하는 것보다 내가 운영하기 쉬운 병사들로 데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군단병 빨리 올려주고 검투사 좀 올려볼까 이번에? 검투사 한 번도 안 썼지 아직? 그래 질겜이지. 검투사 올리자. 올라갈지 모르... 순간적으로 놀라서 입을 다 물었어.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이그림 힘내 쫓아내줘. 포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래 발견했어? 나 저기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가봤자? 다행히도 아무도 없죠. 깜짝이야 우리 애들이잖아. 놀랐네. 아씨 티오는 템포 좀 봐라. 그 끊어져 있으니까 나 잡아먹히는 거야. 그 포로 상인한테 가서 너가리 좀 까자. 좋은 거 하나 주겠지 뭐. 기습 중이라고? 아 미쳤네. 대체로 날 잡았어 오늘? 오늘 멸망시키기로 한 거야 제국? 야 너무 없다 야. 아, 애매하다. 잘 올라간다, 야. 제국은 군단병으로. 20레벨, 우리 이제 하위 애들 20레벨 넘어가면 군단병도 그냥 바로 올라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장에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하는 거 없어 보이지만 우리 E라인 애들이 20레벨 넘어가면은 군단병까지 금방 올라가요. 군단병 무한으로 리젠 시켜서 군단병 물러드로 잡으면 됩니다. 군단병을 그냥 던져줘도 돼 먹이로. 20레벨 35까지 튀어오르는 그 군단병의 바이블에서 바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 먹을 데가 없어. 아 야 미쳤어 진짜. 살벌해서 게임 하겠냐 이거? 나를 쫓아오네 이거를? 와, 이게 또 군대 생겼네? 축하드리고요. 아 그만해 어, 그치 빠르다 좀? 줄카 발견.
체력 안 돼서 지금 때를 못 먹잖아, 줄카. 아실란디 나중에 가서 그 뭐야 걔. 나 놀도르 영웅이랑 또이또이해서 잡아야겠어. 지금 여기서 너무 할 거 없다. 그냥 숨만 쉬고 있을 뿐인데. 줄카 체력 언제 차냐? 한 3일 기다리면 찰라나? 여기서 3일 기다려서 가면은 실란디르 가려면은 외줄 타기에서 여기 지나가야 되네. 엘프랑 살레온 사이를. 미쳤네. 야, 금방 올라간다 진짜. 야, 창병 가자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 검수사 레벨 몇이었더라? 50이지? 레벨로 어차피 자동 돌리면은 레벨로 남을 테니까 어차피 뭐 안 남을 것 같진 않은데, 자투 생각을 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제 걔가 빨라서 문제네. 빨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그게. 이시런드는 1400 더 느려졌고. 더 느려졌고. 될지 모르겠네. 가서 보충이나 해, 공병.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얘 위험하다. 아, 위험하네, 저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어, 얘 끌고 가가지고 줄카 잡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줄카 어딨니? 매 눈으로 봐라. 300이야, 너무 빨라. 나보다 빠를 것 같아, 정도면은. 아닌 그거는? 이슬란드에 돌아갔을 거 아니야? 사냥하고 있나? 뭐 군대 같은 거? 군대 없겠지, 그럼 이슬란드가 있는데. 조심히 가봐. 모집해. 공병 잡아. 오, 깜짝이야. 아, 신비상 군대 뭐야? 꺼져! 밥이 없다. 소스 진짜 많다. 야, 나도 좀 나눠주라. 먹고 싶다. 야, 어, 야, 야, 그만. 어, 조심해, 조심해. 진정해, 진정해. 침착하게. 줄카 땡기는데? 아, 야, 위험하다. 야, 금방 오른다, 야. 파괴자 유다 나왔네? 언제 나왔냐? 옛날부터 나왔나 본데. 몇 명이야? 950. 550? 550? 야, 550 애매한데. 950이 몰라도? 100%지. 아, 나 되냐 이거? 속도 되냐? 110은 좀 많은데. 그리고 빼기도 좀 애매하고. 줄카는 안 찼을 거 아니야? 어디 갔죠? 초록 애들? 엘프들 어디 감? 왜 저기 있음? 2500이라고요? 뭔 짓을 한 거야? 쟤 말고도 한 명 있잖아. 나와봐. 자, 먹혔냐? 아, 쟤 돌아올 생각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 무게면은 살 불렸는데 너무. 저기서 축복 낙엽이야. 뭐 돌아오고 뭐 할 필요도 없어. 아, 이거 싸움 지는데. 야, 살랑살랑하고 불러오자. 야, 너랑 싸울 만한 놈이 없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아무도 안 기겠는데? 지나가면은 야, 고개 숙이고 있겠는데. 무릎 꿇고 있겠는데. 야, 어떡하지 이거? 여기 있어요, 멍청아. 야, 따라와놓고 왜 그래. 너 데려가면은. 어, 잠깐, 너를 체제에 데려가면은
포위를 빼주지 않을까? 우리 침묵 좀 하자.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깜짝 놀랐잖아. 왜 그따위로 생겼냐? 얼굴이 왜 그래? 씨, 어떻게 갈라고? 다음 도노바님. 이거 돌리는 것도 한 세월이야. 군대랑 함수해서 잡을 것도 안 되는데, 솔직히 1400이면 내가 군대가 와서 때려주지 않을까까지 생각했는데 그딴 것도 없어. 저 정도면은 줄카랑 뭐 쟤랑 유다랑 둘 다 합친 상태에서 자동 돌려가지고 잡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이제 미친 듯이 때리지 않는 한 타임 사네. 좋겠네. 교관 찍어. 나중에 한꺼번에 못 찍으니까 미리 작업해놓고. 너 너무 숙련도가 낮다. 근데 미개하다 야. 어딨니? 어, 21이야 이제? 많이 죽긴 했나보네. 야, 25라고? 개뜬금 없네. 야, 일로와봐. 여기 있잖아. 아, 큰일 났다. 저분은 안 되는데. 아, 저로 가서 만나자, 우리. 아, 쟤 60짜리 끌고 가면 만날 것 같은데? 이리 와봐. 줄칸 체력 안 될 것 같은데? 되니? 100%야? 줄카가? 에, 빨리 와봐. 60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줄카 물어. 야, 줄카, 아이. 좋아. 그렇지. 아! 놀러 양꾼 준다고? 받아 가야지 그럼. 개꿀이야? 레벨링은 못하는데? 어, 진짜 제발 나 도망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저거 나 잡히면 무조건 작살나는 거 아니야? 다 버리고 빤스런 해야 되나? 속도로? 아니야, 내가 더 빨라. 그렇지, 나는. 야, 나 진말이 몇 칸인데? 진말 얼마나 있어? 진말이 12마리인데 절대 안 잡히지. 보병 유지여도. 다음은 유다입니다. 와주세요. 제만 있으면 유다 잡을 수 있어. 이리 와봐. 다음은 유다예요. 너 벌써 울프. 너 벌써 두 명이나 놓쳤어? 너랑 해서 그런가 혹시? 이렇게 중립용 데려가면 안 되나? 아, 그렇게 막 패치된 건가? 아니, 왜냐면 얘랑 놀돌 애들이랑 한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같이 또이또이 못 먹었냐 진짜? 10명 넘기지 않았나요? 중립명 때린 거? 근데 우리 쪽으로 한 번에 먹어진 거 보면은 안 되나 진짜? 근데 답 없어. 왕 해야 돼 진짜. 먹으려면 너랑 침묵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어딨니 얘? 저기 있어? 언제 저리로 갔냐? 온다, 일로 온다. 물어 뜯어. 뭐 일단은 장비라던가 포로 같은 건 얻으니까. 일로
가면은 숲이야 멍청아. 훅 가 너. 아, 그럴 것 같네. 아, 나 때문에. 아씨. 일로 와봐. 꺾어봐. 축 꺾어봐. 아,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유다야. 만렙 콘텐츠인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태까지는 못 먹은 게 친밀도가 낮아서 그런가 봐. 가져갔나 보지. 그래서 왜 한 번에 먹었으니까 우리 애들로 했을 때는. 야, 너 되게 어썸하다, 야. 이미 유격병을 뛰어넘었어? 어, 야야야, 안돼 안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꺼져. 꺼져 꺼져. 한 명 무조건 튄다고요? 저번에 먹었어요. 저번 버전 때는. 예, 근데 이번 버전에서 안 먹어줘서 뭐 내가 재수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드디어 나왔니? 그게 숫자냐 병사냐 그게? 아, 야, 전쟁한다 저기. 야, 드샤르가 간 거야? 드샤르네? 와, 미쳤네. 드샤르가 갔다고? 잠깐만, 야! 멋됐네 진짜. 이것도 드샤르야? 야, 야노스밖에 안 남았어 그럼? 대박.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너희랑 손절해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여기서 내가 뭐 하나 먹고 반란 일으키면은 얘만 죽이면 되거든요? 내 딴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미래가 없어 솔직히. 어, 미래가 없어. 그러려면은 내가 일단 쿠알리스 보석을 적어도 두 개는 먹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 하나만 먹으면 되나? 기사단을 진짜 엄청나게 키워서 기사단으로 기사단 한 100명으로 한 1000명 죽이고 막 2000명 죽이고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기는데. 그럴 순 없지. 약한 나라랑 반란 교착 상태를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저리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걔네 데려오면은 이실란다. 그럼 이거 먹어주지 않을까요? 어, 체력 아마 한 몇 명만 남기고 뺀 다음에 내가 이거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달라 그러면 되잖아. 수비가 안 돼서 문제네. 반란하면 되지. 반란하면 제국 막을 수 있잖아. 와봐 일단. 아, 일단 해보고 생각해. 운 좋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가 저걸 무는 게 문제인데. 물 수 있긴 하냐? 야, 너라도 있어야 돼. 이미 우리나라 망했어. 이렇게 된 이상 나라가 망한 이상 세계의 종말을 위해서 널 보내겠다. 엘프 군단장이네, 군단장. 에디즈. 야, 미쳤다리. 7이야, 7. 아, 사파이어 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깜짝이야. 아씨. 일로 와봐. 형님 모셨다, 야. 인사해라, 얘들아. 형님 모셨어, 인사해, 얘들아. 형님 모셨어, 여기에. 야, 너가 좀 느리네. 야, 저기 그 이교도 신문관 걔도 한번 가자. 때려보자. 어차피 걔 먹으려면 한 세월에 걔는 세니까. 어차피 못 먹을 거면은 빨리 와봐. 아니, 도망가면은 도망간 거 짜투리 먹어도 되고. 신문관 어딨니? 저번에 잡으러 갔는데 도망가서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보면 여기서 알짱됐었는데. 오, 야, 불기도 있네? 악마 좀 잡아줘. 나 너무 힘들어, 쟤네 때문에. 쟤는 무슨 살레온도 안 때리고 세니까 나만 노려.
살롱 진짜 위험이 돋긴 한다. 자, 악마들이 피하네. 타임 해야겠다. 이거는 방패솔 죽이는 너무 애매하다. 쟤 다뤄먹으려면 내가 너무 할게 많아. 불일기 맵 끝에 있으니까 먹지 않을까? 이리 와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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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다 싫어한다 그냥 진짜. 책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침묵제를 위해서. 얘를 끌고 오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적대가 아니게 되면은 어차피 침묵도 못 올리니까 책도 천천히 읽어야겠어. 그렇게 하자. 침묵도 올리기 나중 다음 더 힘들지. 지금이 올리기 쉬우니까 지능으로 바꿔봐. 불일기 어딨니? 저기 있네. 건너가자 야, 건너가자. 나밖에 없어 너를 만족시키줄. 군단은 나밖에 없어. 오고 싶지 마, 오고 싶지. 아무도 못 덤비잖아 얘랑 있으니까. 야야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다고. 아 뭐야 그거, 뭐 잡는 거냐. 어썸 어썸. 야 어썸. 야 저걸 포위한다고? 미쳤네? 제정신이냐? 나왔다 검투사 올라가. 먼저 죽는 거야. 78 감당할 수 있어. 같이 싸우자 야. 더 빨리 해치워. 알장들 나 죽지 않을까 여기서. 알장들은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포위당하는 게 아니라 싸우네 지금. 그렇네. 야 저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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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빨리 와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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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치워. 먹어 치워. 빨리 먹어 치워. 빨리 먹어 치워. 내가 바로 물어야 돼. 아 근데 이제 못 물겠구나. 얘네 병사가 많아서. 어 그렇네. 못 무네. 물만한 건 아니네. 토가 300 남았네 그래도. 야야야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불일기나 때려 가자. 불일기 때려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아 밥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충할 데가 없어요 밥을. 병사 사실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거. 어차피 여기서 돌릴 거기 때문에. 300명인데 뭐라 뭐라. 야 벽으로 뭐라. 벽으로 뭐라. 벽으로 뭐라. 벽으로 몰아! 너무 스피드 차이 크긴 하다. 야야야 뭐하니 어디가니 야! 큰일났네. 야야야 야! 하씨 됐어 됐어 다 꺼지라 그래. 근데 내부대는 필요 없어. 잘 몰아. 글로 몰아 글로 몰아. 아마 여기까지밖에 못 갈 거야. 나에겐 300명의 포로만 있으면 돼. 먹어 야 먹어 야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야 잘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하 빛이 틀어졌어. 개꼼수 쓴다 나. 쟤네만 있으면 돼. 돌아가는 길에 다 날아갈 것 같긴 한데 밥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도시 같은 거 있으면은 부대 식사 같은 거 어디 가니? 어 야 너 개이득이다 야 정신 착란 왔지 지금? 야 나한테 꺾지 마. 난 네 편이야. 야야 뭐하냐 야! 하 병신적 씨. 뭐했어? 야. 아 미친놈아 야. 되냐? 아! 나 좀 그만 보라고. 떨어진다 나. 아 미치겠네 얘. 일부러 이러는 건가? 일로 와봐. 아직 벽이야. 어 미치겠네. 얘 일로 온다고 얘네가? 일로 올 정도야? 아까 날 본 건 에바지 솔직히. 아, 너무 속도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빠져나갔네 저기를. 저 부분을. 나 그냥 너 방치 두고 갈래. 못 먹을 것 같은데 음식이나 내놔봐. 아 큰일났네. 밥. 아 아까 거 분명히 먹는 각이었는데 아이 밥이나 먹어. 아 여기 있으면 절대 못 먹지. 속도 차이가 심한데. 야 조셀린! 저 새끼 성깔 있네. 조셀린 제일 마지막에 데려온 애거든요? 제법이야. 신비 좀 나왔어? 할 거 없다 그럼야. 도망이나 가자. 런! 조셀린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밥이나 먹잖아 나.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에 너무 술을 잘못 둔 것 같은데 어쩔 수 있나. 아 재밌었고요. 조셀린도 잃었네요. 아 그래도 오늘 이득 봤거든. 레벨도 많이 올렸고 보다 쿠알리스 보석 하나 먹었다는 거 뭐 사용을 했지만 사용한 게 뭐 잘한 거지. 사용했고 오늘 쿠알리스 먹은 것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2시간에 하나 정도면 나쁘지 않네.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임이거든요. 지금이 한 10화도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게임 오래 갑니다. 제국이 벌써 없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스카이림으로 뿅!